그들은 왜 홈쇼핑에서 컴백 공연을 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우림입니다. 자우림의 자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보라색, 자주색 작물을 재배하시는 거봉 농가랑 시기가 딱 맞아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봉 판매와 자우림의 무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이었는데요. 관객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라이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자우림이 첫 방송 데뷔 무대가 아침 홈쇼핑 프로에서 데뷔했더라고요. 아, 이게 이미 지난 1997년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했던 한 방송사 홈쇼핑 프로그램으로 지상파 첫 데뷔 무대를 가졌던 자우림. 방송네, 이게 TV 쇼핑한 데가 있었군요. 완판을 하지 않으면 이번 타이틀곡 홀라를 연주를 못하게 되었거든요. 안 되면 여기저기 뭐 카톡이라도 돌리고 전화라도 넣어야지요. 반드시 완판을 이루겠습니다. 컴백 무대의 조건은 완판! 국내 최정상 락밴드 자우림과 경산 특가봉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우림입니다. 새벽 1시 드디어 자우림의 특별한 컴백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등장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음악 방송 아닙니다. 홈쇼핑입니다. 굉장히 최상품의 거봉으로만 마련을 했고 경산 거봉입니다. 네. 2kg에 38,900원입니다. 네. 거봉 판매에 힘쓰는 24년차 록밴드 자우림. 그 덕분일까요? 오! 오! 다행히 완판을 이뤄냈습니다. 자우림의 미니 앨범 홀라 매진 기념입니다. 듣고 올게요. 거봉 매진 신화로 만들어낸 2년 만에 신곡 무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 더욱더 반가웠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반적인 가요계 활동들, 팬미팅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의외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순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거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고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미지가 확장되는 거죠. 보다 신선해지는 것이고.